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의회. 1370만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이곳 도의회에는 12개의 상임위원회, 141명의 도의원들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4년의 임기 중 절반을 넘긴 지난 7월 후반기 원구성이 새롭게 이루어졌습니다. 경기도의회의 남은 2년을 이끌 의장단 선출과 함께 12명의 상임위원장 및 위원 배정도 이루어졌는데요. 우리 상임위를 말한다. 첫 번째로 소개할 곳은 바로 기획재정위원회. 이필근, 이종인 부위원장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수원 출신 이필근입니다. 안녕하세요. 양평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이종인 부위원장입니다. 심규순 위원장을 중심으로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기획재정위원회. 이곳에선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기획재정위원회는 경기도의 정책을 기획하고 예산을 총괄하고 조직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과 공직자의 총명을 강조하는 감사관실, 또 동부, 북부를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는 균형발전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하는 평화협력국을 소관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일어나는 조례와 예산을 심의하는 그런 곳입니다. 경기도의 예산과 조직, 주요 정책을 총괄, 감시하는 상임위원회인 만큼 도의 정책이 제대로 수립되고 시행됐는지, 또 예산이 방만하게 쓰이지는 않았는지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는데요. 전 단계에 있었던 뜻깊은 활동을 기억해보는 이종인 부위원장. 저희 평화협력국에서 ODA 사업으로 개발도상국에 원조를 해주러 가서 국가에 국민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원조를 받은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의 기분이 이런 것이구나. 참 대한민국이 위대한 대한민국이고 거기에 경기도가 위대하고 대단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요새 이제 많이 제기되는 기본소득에 대한 것이 이제 소문이 나는데 거대한 제도 정비, 주민의 의견, 어떻게 실행하고 어떻게 기금을 확보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현안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기획재정위원회를 선택한 이종인 부위원장. 그만큼 이 일에 애정이 깊은 것 같은데요. 경기도 31개 시군은 실질적으로 균형발전이 많이 안 돼 있습니다. 경기 동북부에는 너무나 낙후됐기 때문에 기재위 상임위에 균형발전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후반기에도 못했던 것을 마무리하고자 기획재정위에 남게 되었습니다. 또 오랜 공직 경험을 의정활동에 접목, 초선이지만 누구보다 활발하게 지난 2년을 보내온 이필근 부위원장. 새롭게 선택한 상임위에서의 두 달은 어떠셨나요?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좀 뭐라 그럴까 상원식으로 삼선위원들도 많고 당대표가 되신 분도 있고 또 위원장 하신 분도 벌써 세네 명 되시고 또 각자의 고위공직자 출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방면에서 일하신 분들이 많아서 아주 좋은 경험과 같이 공유할 수 있어서 참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내 지역균형 발전, 또 통일에 대비한 남북교류협력 및 DMZ 사업에 대한 연구와 심의도 이곳 기획재정위원회의 소관인 만큼 남은 2년도 분주할 거란 예상이 되는데요. 부위원장으로서의 다짐과 계획들 꼭 실현되길 바랍니다. 일단은 기획재정위원회 전반적인 것은요. 남북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7과소의 평화협력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적으로 국가가 못하는 것을 또 지방정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북한의 코로나 문제나 ASF 돼지열병을 경기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로 인해서 사실은 남북관계가 잘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2020년도에 경기도 당초 예산이 27조 원 정도가 됩니다. 이제 추경까지 하면 33조 정도 돼서 점점 늘어났는데 복지 예산이 점점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전체 예산의 38%였는데 지금은 한 43%를 차지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복지와 주민들의 삶에 관련하는 여러 가지 예산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주민들이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협조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